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양파 기계화 확대에 나섭니다. 무안군은 양파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계 육묘와 병해충 방제 기술 교육을 시행해 올해 하반기에 양파 기계 정식을 273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암 3호 실내 수영장이 오는 21일 개관합니다. 영암군 3호 종합문화체육센터에 건립된 3호 실내 수영장은 연면적 5,040제곱미터 규모로 성인풀 7레인, 어린이풀 2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읍소재지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편 군은 10월 2일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2023 목포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9월 19일 목포 에메랄드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 산단취업희망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